만지고 싶은데 지금 한번 만지셔요. 싫어요? 나 만질 때 구석구석 많은데. 이따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그냥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하지요?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 살려가지고 우리 북장구 한번 칠까요? 네! 북장구? 어 그래. 자 북장구 한번 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 우리 지금처럼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다 준비 운동으로다가 자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뭐 잘한다. 그래 어, 이렇게 다 배우면서 사는 거지 뭐. 자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자 이 손바닥 이 손바닥이요 그 인체 내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지압을 많이 해주면 장도 튼튼해지고 건강하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운동. 자 이 양쪽 손바닥을 쫙 한번 펴봐요. 어 뒤에 서 계시는 분들 다 이거. 수명 장수해주는 오래 사는 운동 비결. 쫙 푼 상태에서 하늘 위로 쭉 올려봐요. 그치, 그치. 쭉 올려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막 흔들어. 그치, 그치, 그치. 막 흔들어. 막 흔들면서 손을 살살살살 내리시면서 주머니에서 5,000원씩 꺼내요. 5,000원씩 꺼내가지고 제리, 우리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남자들이 복분 자가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네. 어, 소팔메토보다 더 좋대. 응, 그래서 이거. 복분자 젤리 요거 아버지들이 남자들한테 좋은 복분자 젤리.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엄마들 언니아들이 좋아하시는 사과 젤리. 네, 상큼한 젤리. 그래서 요게 각각 5,000원씩이네. 그래서 요것도 호박엿도 요렇게 2개. 이거 오늘은 아까 보니까는 우리 수컷들이 잘랐어. 아까 허야도 자르고 우리 건우부반님도 자르고 전부 정성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이 엿입니다. 요것도 5,000원 2개. 솔직히 이리, 요즘에 5,000원짜리가 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경값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북장구 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에휴 구경값이다 입장료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잖아. 영화 보러 가면 그냥 극장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입장료 끊어야 티켓 끊어야지 또 그냥 들어가나? 또 팝콘도 먹어야 되지 콜라도 사야 되지. 내가 영화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영화 구경 왔다 생각하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집엔 골고루 있어요. 이렇게 쬐깐한 게 있지 또 중간 거 있지 또 더 조금 좀 유통기한 좀 지난 우리가 골고루 다 있네. 어, 예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이따가 보면은 또 이제 우리 서봉구 분반님 우리 사대품바 명인 우리 서봉구 단장님 나오시면은 엄청 잘해요. 어 뭐부터 잘하면 욕부터 잘해. 근데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요리신들이 좋아하시는 공연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하나씩만 도와주세요. 아니 노래를 틀어줘야지 이거 할 때는. 이제 난타는 이제 다 팔고 지금 난타는 지금 하면 어수선하니까 노래를 딱 틀어주고 이제 아 그거 호박엿 주제가 어 지금 옆 팔고 있으니까 호박엿 주제가 얼른들 들으실 때 예 그거 보면은 호박엿 둘이 먹다가 하나가 꼴가닥해도 모르는 호박엿 그거 나오네. 그거 한번 갑시다. 차렷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엘레강스님?
세상에 또 우리 건우 뚜껑대에 또 우리 엘레 강수님 나 이거 세빠이다 바꿔주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나눴다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엘레 강수 오시면 엘레강스님 그 노래 좋아하시더라고. 바람의 소원. 예, 신나는 거 그거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바람의 소원. 그거 하나 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팔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좋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조금 있다가는 저녁 때는 엿 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저녁 때 파는 엿은 그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재고 팔아. 지금은 이게 날 지금은 이게 화나니까 엿을 봐봐요. 엿이 탱글탱글해 신선해 보이게. 이따 지금 우리가 유통기간 지난 거 팔면은 다 표시 나거든. 그러니까 이따 깜깜할 때 팔 거야. 그때는 엿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낮에 엿 사 드시는 거 알았죠? 내 말 아니 진짜 각설이들이 팔는 엿은 그래. 낮에 사 먹어야 돼. 저녁에 사 먹으면은 진짜 내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작년에 팔던 거 누글누글한 거 그런 거 팔아. 밤엔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거든. 맞지 건우씨? 그치 우리는 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다 얘기하고 팔아. 그럼 자 그러면은 우리 바람의 소원 요거 하나 더 하고 엿 드시는 동안 좀 어수선하니까 바람의 소원 하나 하고 우리 북장도 나한테 한번 칠게요. 아셨죠? 네 갑시다. 다시 한번 계속 군데군데 인사해야지. 자 이쪽에도 경. 오늘은 감독님들이 또 두 분이 이렇게 오셨네. 우리 감독님 저기 세수대 아씨 까먹었다. 아 감독님 그 빨리 말해봐요. 뭐라 카노? 들공님 들공 가는 거야. 감독님 저번에 뵀죠. 한수유 감독님 맞죠? 제가 봤어요. 근데 엄청 많이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한수유 감독님 채널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고인 예술단의 그 윤정희 부가라고 합니다. 일명 겁나 싸가지 없다고 소문났는데요. 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못되게 소문났는데 안 그래요. 구석구석 이렇게 알고 보면 괜찮은 아이랍니다. 아이 시끄러. 도로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건우특공대에 우리 또 우리 엘레강스님이 또 아니 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감사의 보답으로 바람의 소원. 혹시 길사님은 안 들어오시나? 여정을 불러야 2만 원을 받는데 장길사님 혹시 안 보고 계세요? 여정 부를 수 있는데 갑시다. 바람의 소원.
진짜 분위기 좋다. 어우, 이런 분위기는 진짜 할만 나요. 어우, 세상에. 어디 낮을까 보지만 해도요. 어우, 엄마, 아버지, 뭐, 여기 나오셔가지고, 뭐, 졸고 계시는 분이 없나. 막, 너는 해라, 나는 볼랜다. 그런 분위기로 보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물이 참 좋네. 딱 내 스타일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쁜 농부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아까 내가 깜빡했는데 우리 니띠님 고마워. 누나가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신나게 빗장을 나한테 한번 칠게요. 나는 혼자 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이렇게 식구들이 다 나와서 치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딱 보시고 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앵콜 이런 거 해도 돼요.